애국가를 만든 아닉태. 많은 분들이 그를 세계적인 무대에선 훌륭한 한국인 음악가로 알고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그가 친일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아닉태 케이스를 출간한 이혜영 교수는 아닉태 작곡가가 친일을 넘어서 나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책 이름이 아닉태 케이스, 그리고 부제가 국가 상징에 대한 한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아닉태를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된 좀 계기가 있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전부터 아닉태의 그 이 원래 모습에 대해 그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구의 빈 곳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곳을 메꾼다고 하는 취지에서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서 뭐 알려진, 네. 알게 되신 아닉태의 친일 행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1942년 9월 18일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때 아닉태가 이제 에키타이 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 만주국이요? 네, 만주국. 그 연주회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당시 연주회가 그저 이례적인 거라기보다는 당시 만주에서는 그러니까 신경이죠. 그 당시 이름, 지금은 장춘인데 당시 그 만주국 그 여러 곳에서 동시에 네. 이 축하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일환으로 베를린에서 조직된 연주회가 만주 축전곡이 되는 거죠. 그 만주 축전곡, 네.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만주국이 건국돼서 왕도 낙토가 되었다. 그게 일본이 건국을 한 그렇죠. 거죠? 일본의 괴뢰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인지를 찬양하고 동시에 독일과 이태리, 일본의 그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삼국 군사 동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를 좀 찬양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동시에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주목이 되는데요. 예, 예. 에하라 고이치라고 한 인물인데 당시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입니다. 참사관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아닌데 그러면 뭘 실세죠. 이 사람이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 예. 이 에하라 고이치라고 한 사람이 당시 일본의 유럽 첩보망의 독일 총책이었다고 이야기가 이제 미국 측 자료죠. OSS니까 CIA 전신입니다. 당시. 그런데 예. 더 문제는 바로 이 집에 이 사람의 집에 2년 반 가까이 에키타이 안 곧 아닉태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2년 반 가까이. 그래서 1944년 6월 달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직전에 파리에서 그 히틀러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이 그 4월 20일 히틀러 생일인데 점령지 파리에서 매년 이제 베토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예. 그 공연에 이제 아니태가 3회,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으로 3회 공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공연은 당시 파리에 있는 그 나치 부역지죠.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나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신 건가요? 예. 특히 중요한 게 아닉태 에키타이 안을 이제 지지 후원했던 두 명의 기관 내지 인물이 있는데 한 예. 명이 아까 말씀드린 에하라 고이치라고 하는 그 독일 첩보망의 총책.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축이 뭐냐면 독일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과 일본 원래는 친선협회였어요. 19세기 말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데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이 단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 나치의 외곽 선전 조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는 그 당시 나치 외무성, 그다음에 선전성.
동시에 이 재정 후원을 해주는 이 단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에키타얀의 그 베를린 시절 활동을 후원해주는 단체였죠. 그러니까 나치의 가장 중요한 그 외곽 조직 중에 하나가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독일 협회가 에키타얀의 활동을 후원해주고 또 어레인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독일 협회가 아닉테를 후원해줬다는 게 네. 뭔가 나치와 관련이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로 본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독일 협회는 그저 어떤 민간 친선단체가 네. 아니라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외무성 선전성의 일종의 은폐된 외곽 조직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회원증을 발부해줬다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43년 7월 달에 이제 그 에키타얀이 독일 제국 음악원 그 회원증을 받습니다. 예. 그 회원증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한 달 전에 그 에하라고 있지 말씀드린 그 집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그장이죠. 독일 음악의 그장이 생일 파티를 해요. 그 집에서.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재미난 거는 독일 그 선전성의 음악 정책 책임자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해서 아주 소수만이 그 에아라고이지 사저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제국 회원증을 발급받는 그리고 제국 회원증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독일인조차도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원증은 게슈타포가 사상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상 검증 결과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직인이 지키게 되는 거죠. 예. 이 외에도 아니테의 어떤 친나치 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시 독일하고 일본이 군사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예.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독일과 일본의 관계를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의 이 삼국 군사 동맹을 옹호하고 칭송하는 여러 가지 연주회를 당시 41년 말부터 특히 예. 이 추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축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예. 다른 연합국은 아닙니다. 추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콘서트 투어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 어쨌든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닉테가 친일을 넘어서서 나치와도 관련이 있다. 예.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행적들을 보인 아닉테가 만든 애국가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참 원래 애국가는 이 나치 혹은 친일 행적 관계없이 예. 35년 말에 작곡되어 가지고 36년에 뭐 초연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뒤에 애국가 선열이 들어간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38년 2월 달에 드블린에서 초연을 합니다. 그 초연 이후에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약간 어떤 그 활동을 멈췄다가 4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친일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1942년에 만주곡이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쭉 투어를 하다가 44년 이제 노른방디 상륙작전 직전에 파리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만주곡 악보를 폐기를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38년 초연할 때 애국가 선율이 42년 아까 말씀드린 만주국에는 일정 정도 없어지다가 네. 44년 본 스페인으로 가서는 그때는 또 이 이른바 남아있는 유일한 악보가 1944년 본입니다. 네. 만주국의 흔적을 드러낸 그런 과정에 쭉 가다가 이 애국가 선율이 담겨있는 것이 50년대 와서 다시 복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반 시민 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던 과정에 이제 해방이 되고 특히 임시정부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예, 예. 특히 이제 기독교 관련 혹은 그 월남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 대구가 번져가 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익태의 행적에 대해서는 독일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 당시 45년, 46년 당시 국내 언론을 보더라도 예. 안익태가 어디 어디에서 특히 그 마요카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의 기사만 나는 거예요. 단신으로. 전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네. 이 1950년대 이제 들어와서는 이승만의 그 55년, 60년에 이승만 대통령 단신 80년, 85년 기념 연주회 하러 한국에 옵니다. 네. 그래서 문화훈장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애국지사가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그 전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궁금증이 가장 드는 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안익태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000년에 우연히 이제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되고 네. 그다음 2006년 전후에서 이 당시 아까 그 영상 필름들이 이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익태의 원래 그 행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뭐 한 10여 년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다고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처음에 이게 나타났을 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이제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새롭게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도 해석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 책에 담은 거죠. 이게 아무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친일행적을 모를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조금 그런 면에서만 정말 연구했던 저로서도 충격이고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100% 다 드러난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한 7, 80% 정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익태 본인도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철저하게 숨겼죠. 그리고 자기가 당시에 연주했던 악보 같은 건 스스로 폐기했고 예. 동시에 악보나 음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전부가 일부 이제 한 7분 정도 영상은 뭐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소개가 돼 있지만은 전부가 여전히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 아직도 찾질 못하고 있는 셈이죠. 예. 네. 책 뒷부분에 보면요. 두 개의 분단 애국가의 형성 이런 좀 챕터도 있습니다만 안익태와 당시의 한국 정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50년대 들어와가지고 안익태 본인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 만난 애국가가 국가처럼 예.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그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본인을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을 시켜달라 예. 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10여 건에 가까운 각종의 청탁을 한 흔적들이 문서들이 다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모두 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달러가 없다. 그래서 다 거절하다가 그렇지만 이제 대신에 안익태에게 훈장도 문화훈장 제1호가 우리나라의 제1호가 안익태입니다. 예. 예. 그러다가 각종 편의를 봐줬지만 그게 다 무산된 거죠. 특히 이 코리아 판타지를 뮤지컬로 만드는데 굉장히 집착을 해요. 여러 각종의 통로를 통해서 다 이제 뮤지컬로 만들자고 하는데 결국은 엎어지고 안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또 박정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익태라고 하는 이 애국가 작곡가를 애국지사가 필요했던 거고 서로가 어떻게 본다면 뭐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죠. 그렇다면 이 관습으로 불려져온 애국가 학자의 입장에서는 네. 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엄격히 말하면 법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안익태 애국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는 나라죠. 그런데 과거에 한 60년 가까이 2000년 이전까지 이제 그런 몰랐을 때는 저는 뭐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봐요. 몰랐잖아요. 실제로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죠. 알면서도 계속 부를 건지 계속 이대로 갈 건지는 예. 특히 이제 임시정부 100년, 3.1운동 100년 된 올해에 나름대로
뭐랄까요, 한번 공동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저희가 국가를 좀 재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가장 좋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장 편한 방법은 모른 네. 척하는 거예요. 계속 모른 척하면 돼요. 가장 비용도 싸게 듭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데 역사적 정의라고 하는 면에서는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